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정시 비중이 높아지며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의 중요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이 문이과 통합 체제로 진행되며 모든 수험생이 국어와 수학 영역을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합친 형태로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과학 탐구 영역에선 17개 선택 과목 가운데 두개 과목을 고를 수 있고 직업 탐구 영역에서도 여섯 개중두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 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로 치러집니다. 내년도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은 2015년 이후 최고치인 39%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예년보다 수능의 중요도가 부각될 전망입니다.